안녕하세요.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. 오늘은 노란 민찔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민찔레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없는 찔레를 말합니다. 찔레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없어 만지기도 편안합니다. 번식은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주로 삽목으로 번식합니다. 원산지는 중국 남서부이며 덩굴성 낙엽 갑목입니다.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입니다. 꽃말은 기쁨, 우정, 질투, 환영, 집착, 이별입니다. 꽃에서 은은한 향이 나고 꽃 또한 겹으로 피는 노란 겹 민찔레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보통 찔레는 꽃이 큰데 노란 민찔레는 꽃도 작고 잎도 이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입니다. 항목향화, 목향장미, 목향화, 노란 민찔레, 노란 겹찔레, 애기 노란 겹 민찔레 다 같은 말입니다. 화분에서도 잘 되고 정원에 심으면 수양으로 키워도 되고 아치를 틀어 대문 입구에 심으면 꽃이 필때 모두 발걸음을 한 번씩 다 멈춰 노란 민찔레에 눈길을 다 줍니다.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시고 물을 좋아하며 햇빛도 좋아합니다. 가게 안에 노란 민찔레가 먼저 피고 밖에 심어둔 노란 민찔레 꽃이 필 때면 꽃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차를 세워 사진을 찍고 이꽃 이름이 뭐냐고 수십 번도 더 물을 정도로 한눈에 사랑을 받는 아이입니다. 노란색 겹꽃이 마디마디마다 피어 화려함과 은은함이 있는 노란 민찔레입니다. 마당 있으신 분 노란 민찔레 심으세요. 강력 추천합니다. 한번 심으면 해마다 더 풍성한 꽃으로 보답하는 노란 민찔레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겠죠?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